빨갱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것이고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2021년 9월 9일에 출간된 책이니까 사실 뭐 신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책을 알게 된게 최근이어서 이 책은 이제 제가 앞서서 리뷰한 이제 소년이 온다와 함께 주문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소년이 온다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한강 작가의 작품은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랑 공감하시는 분이 없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거니까. 저한테 한강 작가의 작품은 참 불친절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진행하는 작가를 독자가 정말 신경 써서 잘 쫓아가야만 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작가가 과연 얼마나 닮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작가의 글로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이 작가의 생활을 잠깐 언급하는 것 같은 이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봐도 그렇고, 꽤나 많이 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초반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이 책에 이제 글쓴이 화자이겠죠. 화자가 최근에 글 집필을 끝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년이 온다를 끝낸 작가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보니까 그 얘기도 있어요. 이 책에 이제 앞부분에 몇 페이지를 오래전에 써놓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게 이제 그 앞부분 잠깐 써놓은 게그 시절을 그리고 한동안 묵혀뒀다가 이제 이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읽은 지꽤 됐어요. 이게 사실은 지난 12월 초에 다 읽었나? 리뷰를 정리를 하려다가 일단 멈췄어요.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더 읽어야 이 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책에 대해서 제대로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고 이제 꼼꼼히 생각을 좀 하다가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였냐면, 아마도 나는 이 책을 한 10번쯤을 다시 읽어도 제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읽고 만든 리뷰와 10번 읽고 만든 리뷰가 혼란스러움에서는 결국에 동일할 것이고, 뭐 이대로 그냥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리뷰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작별하지 않는데에 대한 다른 분들의 리뷰도 좀 약간 참고해서 좀 보기도 했었고,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책 표지에 보면, 아래쪽에 이제 모래사장, 그리고 파도, 그리고 이게 눈벽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그 위에는 살짝 하늘이 보이고, 이게 이제 책 내용을 보면, 무대는, 주 무대는 제주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눈 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아마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사실 표지도 딱히 시선을 둘 곳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표지 역시 책 내용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소설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의 형식도 되게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해봐도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줄거리를 딱히 고르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좀 보자면 뭐 여자 주인공이 일 때문에 알게 된 이제 다른 분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제주도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나 다쳐서 서울병원에 입원했어. 빨리 좀 와줘. 급하게 가요. 갔더니 뭐랬냐면 제주도에 내가 키우는 새가 있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아. 빨리 좀 제주도 내려가줘. 병원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내려갔는데 공방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눈도 많이 내려오고 교고생활하면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갔더니 막상 새들은 다 죽어 있고 너무 늦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결에 꿈결에 서울에 입원해 있던 친구가 뜬금없이 내려와서 같이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도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허무맹랑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줄거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작가의 서술 방식이 좀 특이하고 독특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리뷰를 봐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 명확하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유가 작가 입장에서 당연히 있겠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독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이 책의 장르부터 모르겠어요. 일단 책의 앞부분과 이렇게 두 부분은 아니는데 앞부분에서는 심각한 부장으로 서울의 병원에 입원한 친구 이야기, 뒷부분에서는 엄청난 눈을 길끔 긴 제주도 공방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친구. 그러면 이 책은 환타지냐, 환상소설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 생각일 뿐이긴 합니다만 작가는 아마도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전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4.3 사건이 훨씬 더 앞선 사건이기도 했고, 사건도 훨씬 더 엉성하게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고,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남아있지 못했고,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하거나 가상의 이야기로 풀고 싶지는 않지만, 딱히 남아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꿈 이야기 하는 듯한 느낌,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이게 뭔 얘기지 싶게끔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뭐제 상상인 것이고, 실제 작가님께서 어떤 의도로다 이렇게 내용을 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니, 어려워하는 제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사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상이고, 아니 이게 꿈인가? 이것도 되게 애매하고 경계조차도 지을 수 없을 만큼 이야기가 막 들고 날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다른 사람의 리뷰도 몇번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가 죽어서 혼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었고, 제주도 공방을 이제 그 주인공이 찾아가다가 다치고 정신을 잃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인공이 그 시점에 이미 죽었고, 그 뒤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혼령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아니, 그러면 주인공이 죽은 건지, 친구가 죽은 건지, 무엇인지도 모르게끔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등장인물의 어떤 비중으로 보자면, 그건 것 정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야기가 지금 현실인지 환상인지 정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제 판단은 그랬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친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둘이 어떻게, 아니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왜 뜬금없이 제주도에 가서 만났느냐, 뭐 이런 부분들 갖다가 어떤 그 당위성을 부여하고 설득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 전개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족을 달지 않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제주도의 고립된 공간을 보내야 했고, 그 빌미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의 이야기였었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에 고립된 공간에서, 저는 이제 그 느낌 받았거든요. 겨울철에 우리 어릴 때, 이것도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추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시골집을 가면 방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화로 놓고, 거기다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듣고 귀신 이야기 듣는 것 같은 느낌? 전그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부 부분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소곤소곤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정리하고 끝내고 마침표를 찍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계기가 돼서 제주에서의 비극을 다시 현실로 끄집어내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 사는 모두가
함께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게다가 사실 뭐저 역시 잘 몰랐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도 많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조차 좀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풀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문장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이 220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극명한 대립에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문구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젖먹이 아기도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무엇을 절멸해? 빨갱이들을.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 이후 6.25를 겪으면서 특히 남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빨갱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마저도 왜 작별하지 않는다일까 생각해보면 제주 4.3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